최근 중국 대륙을 강타한 태풍 차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이 중국에 더불어서 현재 중국 쓰촨성에서는 예고도 없이 중국의 이 멀쩡한 다리들이 붕괴되는 일과 쓰촨성 야안시에서는 매우 기괴한 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어제 방송에서는 쓰촨성 대지진과 이 쓰촨성 야안시 연발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는 방송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야안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이 고속도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국 정부의 부실한 관리 실태까지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중국 대륙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이 중국의 고속도로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보수공사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어제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5호 태풍 송다가 중국 상하이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태풍 차버로 인해서 중국 광동성을 포함한 남부지방에 이 기록적인 폭풍과 폭우가 내려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광동성에는 그 피해가 5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5호 태풍 차바가 상하이를 강타하게 되면은 이 5호 태풍 이 송다가요. 차바는 이 전에 중국을 또 크게 피해를 줬던 그 태풍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이 5호 태풍 송다로 인해서 상하이를 강타하게 되면은 그 상해에서 크게 멀지 않은 광동성의 불명의 피해가 또 한 번 발생할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이 거리상으로 보자면은 상하이를 이번에 5호 태풍 송다가 강타를 직접 하게 되면은 거리상으로 광동성에 또 영향을 줄 확률이 90%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는 이 광동성의 이 마오밍시로 들어오면서 이 몬순 강순 강우대를 끌어오면서 이 기록적인 폭우를 내려서 더욱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국 광동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강수량 600m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태풍 피해와 폭우 피해에 대하여 옛날부터 과거부터 계속하여 축소 보도를 하거나 아예 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두 달 전 5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부터 이 광동성에 태풍 차바가 강타를 하였으므로 분명히 많은 수재민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보도 제한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어떠한 질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지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뭐 옆에 지역도 위험한 건지 중국은 도무지 정보를 발표를 안 하고 쉐어 공유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이 대지진 사건 때마다 중국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해외에서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중국의 대지진 때마다 혹은 홍수 때마다 혹은 팬데믹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솔직히 이거는 사회주의의 상황 어떤 문제 때문입니다. 작년에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 폭우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허난성 정저우 폭우 피해 사진을 삭제하고 재난 상황 보도보다는 구조 장면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지시하고 그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중국 당국이 기록적인 폭우에도 지하철을 운행해서 10여 명이 사망했던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민심도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하여튼 숨기는 것, 감추려고 급급한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는 언론과 중국판 트위터라 그러는 이 웨이보 등에서 정저우 홍수 피해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 등을 검열하였습니다. 작년 정저우 홍수 피해 때 물에 잠긴 지하철에서 나온 뒤 물에 잠겼던 그 지하철에서 그걸 꺼내 보니까 거기서 의식이 없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 사진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이외에도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던 사람들, 열차에서 뭐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라든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뭐 차량에 갇혀 있는 사람의 동영상 등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5호 태풍 송다가 지금 중국 상해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경험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째 이 자연재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5호 태풍 송다의 피해는 분명히 클 겁니다. 부디 보도 검열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